할렐루야. 네, 오늘 자리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정말 제가 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가슴 속에 우리 목요 월십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오면서 우리 이무연 목사님과 버킷한 TV에 우리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 귀하신 동역자들, 아름답게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기를 그런 축복하는 마음들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은 번개탄 TV를 응원하는 날로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저희들은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청소년 사역자들, 젊은 여러분, 저는 약간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축복의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의 역경이 신뢰의 바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결단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생명의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일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올라오면서 고민했습니다. 홍대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리인데 내가 가도 될까? 이런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나 저도 젊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25살에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이곳에 와서 제가 음악에 언제 데뷔했는가 생각해보니까 10살 때 데뷔했더라고요.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이름 성격교회 하는데 노래대회를 처음을 했던 때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나가서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등 했을까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약간 이제 인생 살기가 조금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그날 이후 약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여러분 평생 노래하며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25살에 교수가 되어서 40년 동안에 정말 저는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학교를 은퇴하고 이제 65세가 넘었습니다. 몇 살인지 확실히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퇴임 이후에 사람들은 퇴임 후에 기가 죽고 퇴임 후에 쓸쓸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은퇴 이후에 한 2년 반, 2년 한 4개월 동안 이 자리는 우리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오늘이 197번째 여러분 전국을 다니고 미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곳에 찬양과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데 제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의 1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 인생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런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시고 또 하나는 소명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저는 노래하면서 살게 될 줄 몰랐는데 찬양으로 노래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생을 이 부르시 여러분 정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음악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노래 하나로 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에 인생을 바친 우리에게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모현 목사님을 보고 저기 지금 이렇게 막 카메라를 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번개탄 TV의 귀한 동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귀한 사역자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카메라 잡는 잠시로 보지만 이 일 속에 여러분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복음의 동역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 부족한 이 작은 노래를 통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67살이 되어서 이렇게 토설을 하고야만은 제 나이를 여러분 67 이제는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모임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67살에 홍대 가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전히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여기는 돈 내고 오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는 당연히 67살을 부를 때는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이 거룩한 사역에 전부를 다 바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모현 목사님과 귀한 여러분들을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처음에는 저 혼자 와도 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일곱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 벌떼처럼 가자. 가서 우리가 이런 멋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자.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소명을, 부르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그 주님이 제게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67이 되었지만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어렵고 안타깝고 여러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르심과 함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저를 이끄시고 제게 더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셨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 제가 어떤 어르신이 말 좀 천천히 해라 그래서 제가 홍대를 가려면 말을 좀, 말이라도 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힌 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여전히 이 템포가 늦어질 때 저는 이제 대충 마이크를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노래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저는 고신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음악가가 총장이 될 때 저도 생각 못했던 일들입니다. 딴 따라가 무슨 총장을 하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딴 따라가 왕도 하고요. 다윗이 딴 따라 아니었습니까? 원래 음악하는 자기도 자기가 왕이 될 줄도 몰랐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데, 근데 사람이요 순간마다 착각하거든. 좀 잘 될 때 우리 이모현 목사님이 아직까지 착각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이 청소년 사역자 아니십니까? 거기에 불꽃처럼 쓰임받지 않습니까? 한 5년 후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없이 올라가시면 좀 헷갈딱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제 가슴속에 순간순간 헛바람이 들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착각할 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아내와 저는, 아, 이 사람은 참 제 아내입니다. 1977년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서 6년을 연애하고, 1982년, 지금부터 42년 전 결혼해서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애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같이 살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민, 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보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보고 너는 정신이 안 지겹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니네 엄마 안 지겹냐? 배속에 있던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42년을 걸어오면서 여전히 설레임이 있고 정신이 아주 잘 보이고 싶고 함께 노래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이 뭐 청소년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감님들이 와절하노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함께 노래하며 한 꿈을 꾸며 한 노래를 같이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었던 그런 노래, 이거 제가 한웅재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요즘 제가 보니까 한웅재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소원 두 번째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유난히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온라인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내 노래는 어떻게 들려지, 어떻게 내 찬양이 어떻게 들려질까? 성령님께서 이 온라인을 타시고도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겠지. 그런 떨림으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는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를 퇴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젊은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볼 때 제가 좀 딱해 보이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70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지금 새파란 조카가 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꽤 많은 곳에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리조트 회사에서는 저를 회장으로 오라, 어떤 데서는 또 이사장으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동안 지나간에 뭐 정말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섬기면서 그렇게 오다가 그런 곳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하나 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꽤 정말 좀 뭐 사람 많은 곳에서, 꽤 뭐 큰 곳에서 부름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제가 좀 더 낮은 곳으로, 정말 제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원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부흥의 아이콘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평신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평신도로서 가장 정말 어려운 것을 자기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나 무너진 그곳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훼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곳으로 일으키려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교회들로 다시 가야겠다. 40명, 50명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 생명의 복음으로 응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40명, 50명 모인 교회가 한번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용기를 내고 점프하는 그런 곳에 가려고, 그런 곳에 가야 되겠다. 우리 킹스채플에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서 오니까 뭐, 그런데 일부러 여기까지 우리 같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아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교회가 좀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행복하지 않은 교회, 아파하는 교회, 힘겨워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제 원래 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쓴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그곳에서 제 찬양과 말씀으로 평생에 하나님 주신 제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좀 아파하는 곳에 가서 행복 바이러스를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그들에게 행복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그래서 아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힘겨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싸우는 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행복 콘서트를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평신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로를 32년 했습니다. 장로는 계속 노는 게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평신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함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제가 나누고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우리 문화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여러분 이 부름받은 이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 길을 고군분투하는데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이후 한 2년 4개월 됐는데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감격하게 그 가운데 정말 멋지게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이, 장로님 이번에 한번 오세요.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 사이들을 한번 응원해 주세요. 그래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을 교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교회 강단이 아니라 이 설교를 먹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진정한 하이라이트다. 그곳에서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여러분 저는 교수에게 가장 위대한 열매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제가 잘 되고 제가 출세 이런 것들을 넘어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섬겼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방송할 때 이렇게 빨리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지난 제자들을 쭉 보니까
제가 쑥떡같이 가르쳤는데 찰떡같이 배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해도 은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함께 오면서, 저는 제자들, 우리 고신대학교는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하는데, 저하고 제가 이제 대표고 제 아내가 부대표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만드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냈습니다. 돈을 내야 되니까 정진이 여사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표 시켜줄 테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좀 내세요. 제가 가져와서 저쪽에 가서 갖다 쓰는 돈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대표 취임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쪽은 말려야 되는데 우리가 장단이 잘 맞았어. 그래서 저는 큰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계속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요즘 최근에 우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부자일까? 두드리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쓸 게 끊어지지 않으면 부자 아니겠나. 정진이, 우리 끝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쓰면서 살자.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그게 부자 아니겠나. 옆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래 살면 안 된다. 우리 집사람한테, 정권사한테, 장로님 요새 은퇴하고도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될 텐데 절제하라 캐라, 모아야 된다 캐라. 여러분, 이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마음껏 쓸 돈이 있다. 마음껏 쓰지는 못합니다만,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고 밥 사고 이런 데 다닐 때 우리가 참 이렇게 투자하고 뭐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오도록, 돈 한 푼 없는, 돈 500만 원, 우리 정진이하고 저하고 돈 500만 원 융자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모든 것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융자가 드디어 어느 날 마침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제자를 소개합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왔던 우리 최판수 교수님은요, 저한테 제일 많이 두드려 맞은 제자입니다. 저는 아무나 때리지 않았어요. 이제 요즘은 안 때립니다. 또 신고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보고 맞아도 신고 안 할 사람한테만 시비를 겁니다. 싹수 있는 사람한테.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소 교수는 정말 그 길들을 걸어 이제는 어느새 동력자가 되었어. 함께 울고 함께 교실에서 하던 그 신음하던,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우리 제자들이 가난한 제자들이 많아요. 재판소도 오늘 동생도 왔는데 아들 셋이 잘생기고 목소리 죽이고, 그런데 집안은 돈이 10원도 없어. 엄마 아버지 아파트 공사장에 벽지 바르러 노가다 하시는데 새놈이 다 성악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지금은 그 세 형제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제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재판수 교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반드시 9시에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9시까지 지금 저기 시계가 정신 차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해할 때 우리 재판수 교수님의 아름다운 귀한 찬양을 박수로 맞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셨네. 충만하기를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우리 이성관 선생님이십니다. 동주일보 교사인데 정말 총각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긋하게 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함께 동역하면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그 마음들을 만지는 감동적인 수많은 제가 참 우리 이성관 교수님 통해서 제가 느끼는 그 감동이 어느 날 은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이런 길을 갈아야 하는 것을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 기독교 학교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는 이렇게 탁월한 제가 이 Loving You, 이 케니지보다 제가 더 감동을 받습니다. 케니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좀 사진 찾아보시기, 네이버 교수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요거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하고 이제 엘토 색소폰으로 성령이 오셨네 은혜 두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멋진 이성관 선생님에게 한번 큰 박수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아, 지난주에 우리 송정민 사모님 오셔서 목요 특집을 하시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최인혜 목사님이 그 전주에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슴 속에 아, 이분들이 이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깊은 제가 큰 감동 중에 하나가 자유함이었습니다. 저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하니까 첫 번째로 자유함은 위로부터 오시는 여러분 은혜를 연주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내 힘, 내 능력, 나의 모든 수고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것이 그 자유함이 주는 놀라운 그 감동 또 두 번째 자유함을 가지신 걸 제가 생각할 때 탁월함에서 온다 여러분 저는 최인영 목사님이 그 제가 보니까 뭐 나에게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청바지 입고 온 난리를 치는데 이야 나는 그래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 탁월함이 주는 감동 그 젊은이들과 함께 춤추고 이렇게 뒤집는 송정민 사모님이 함께 와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사랑하는 이 젊은 여러분 그 긴 세월 수십 년을 한 길을 향해 걸어오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놀라운 그 힘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한 길을 부르신 그 길을 향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노력하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그 꽉 맞추는 그런 어떤 탁월함을 가지는 제가 우리 이성관 선생님 보면서 갈수록 좋아진다 갈수록 감동이다 갈수록 탁월하다 쪼매난 사람이 보통이 아니네 여러분 그럼 굉장한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걸어가는 그림이 언제나 뭐 좋을 때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정이라는 노래 우리 재판소 교수가 했습니다. 제가 노래할 때 앉아서 그렇다. 그게 바로 네 인생의 고백이지. 왜? 여러분 정말 죽기 전에 공부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재판소 교수도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왜 서화하는 사람은 다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그랬습니다. 제 사람은요. 선생님들은 자기 가는 길을 길이 없으면 자기가 간 길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원 유학을 못 가니까 일단 대학원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재판소 교수와도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는 내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울산 시립합창단에서 진짜 전국에서요 벌떼처럼 와갖고 100명 중에 200명 중에 한 명 뽑는데 뽑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유학을 못 갔는데 사람이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보고 내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시립합창단에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오늘 합창단에서 합창단이 한 1년 동안 월급도 주고 유학을 보내주는 거라. 저도 유학을 못 갔는데 대학원 다니는데 고신대학에 저를 스카우트하고 고신대학교가 저를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나라에서 울산시에서 월급도 주고 유학도 보내주니까 파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다 해서 출발할 날짜가 이제 그래서 파티도 하고 우리가 돈도 조금씩 모아드리고 축하한다 하고 그걸 다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표 끊고 내일 출발이 되는데 오늘 밤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누구? 반수입니다. 왜 이러노? 선생님 소리가 안 납니다.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병원에 갔더나 부인이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간호사입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우리나라 이비인후과의 5대 명의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을 문질러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이 얇은 막 사이에 이만한 혹이 났습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수술해라. 수술하지. 여러분 내일 지금 유학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래 못한다 합니다. 그럼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럴 때는 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인도 여러분 그 5대 명의도 그 저한테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한수야 내 대학 다닐 때 우리 4학년 선배 제 1학년 때 4학년 선배가 목 수술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이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 뒷산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소리에 비관해서 그가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판수야 하나님이 우리 목을 그렇게 약하게 판수의 목을 그렇게 약하게 안 맞으시다고 생각한다.
밤에 가서 옛날에는 새벽 4시까지 철야했습니다. 밤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멘 뭐 주여 삼창하고 하면 목이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돌아오고 일하는 거지. 아니 갑자기 어제 아래 괜찮다고 갑자기 이 수술 나는 막 수술 안 하면 좋겠다. 조금 기다리면 나을 기다. 여러분 5대 명의는 수술해야 된다 하고 천하의 돌팔이 안민자기 지도 교수는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무식한 제자가 주변 사람이 다 말리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 듣는다. 그래 수술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우리 뭐 CCM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내일 아침 되면 또 내일 저녁에 찬양해야 되면 아 새벽에 일어나면 아 마이크 테스트 소리 잘 나느냐. 여러분 매일마다 컨디션 안 좋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 혹이 안 없어지고 아예 말도 못하니까 여러분 다시 유학은 취소됐습니다. 비행기표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가서는 립싱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말도 못하고 이게 하루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죽음 같은 3개월이 가고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여러분 재판수 대단하지요? 8개월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쌤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술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때로 앞길이 안 보이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걸음 이것도 이일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회복되고 그 이듬해 그는 다시 이태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최반수 교수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도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를 씹고 네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반수가 매일 순간 속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진짜 수술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유학 못 갈 형편에 유학도 가는데 이런 여러분 그 절망의 절규 속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 눈물 범벅이 되었던 우리 재판수 교수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세대가 뭐 3포, 5포, 7포, 지금 9포까지 갔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모두가 포기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모두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여러분 제가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만 봐도요. 누가 자기 꿈을 이루는가? 누가 자기 꿈을 성취하는가 보니까요. 1등 아니더라고요. 제 동기들 가운데 재벌 집안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꿈을 이루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뭐가 안 풀리고 안 풀리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요게 탁 풀리더라고요. 이번에 나오는 지금 제가 시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쯤 이제 이야기 끝내도 되나? 하나 더 해야 돼도 되나? 사람 이 라이브 이해가 이 스릴이 있네요. 감동이네요. 이래 하다가 뭐 시간 돼서 다 말 못하면 뭐 그만하는 거지 뭐. 또 다음 주에 누가 와서 하겠지 뭐. 제 안에 정진희 권사께서 항상 제한테 하는 말,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딱 맞추는 게 감동적이니까 나이 들어가고 길게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타이밍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가슴이 떨려요. 왜? 여러분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제자들이 찬양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제가 학창 시절을 알지 않습니까? 예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길을 걸어 20년, 30년을 이 치열하게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그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나팔쟁이들이 저렇게 잘생기고 나팔 잘 부르면 얼마나 클럽에서 와서 좀 이래 하는데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한 길을 걸어간 제자들을 보면 제 가슴에 와 고맙다 감사하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었어. 이 다음에 나올 사람은 키가 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가 학창시절을 보니까 아슬아슬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마다 여러분 그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다 저하고 학창시절부터 합창하고 이러던 친구입니다. 한 사람 한마디만 더 할까요? 우리 피아니스트 한 사람 우리 제 예진 교수님 잠시 나와보세요. 거기 있으면 카메라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가 오늘 신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여진 교수님이신데요.
학창시절에 제가 하는 페로스 합창단 반주를 하면서 저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고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한데 피아노를 못 치면 피아니스트를 못 합니다. 또 피아노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온 마음을 다 담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휘자마다 이분을 모셔가려고 그렇게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피아니스트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지휘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편안해하는 그런 피아니스트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학생에서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고, 신랑이 바이올린하는 신랑하고 연애를 하다가 바이올린하는 신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개척한 지 2년? 2년 조금 더 됐습니다. 다 돼갑니다. 여기 이광영 목사님이 지금 2년 좀 됐습니다. 기장의 개척교회를, 포에마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교회 목회자의 사모님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그러면서 이 귀한 찬양사를 하는 우리 최여진 교수님이 한 박수를 보내주시고, 기장으로 오시는 모든 분 포에마 교회로 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포기 잡는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삶을 걸어가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잘해요. 우리 소프라노 정은미 교수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 20분 남았는데 마지막 곡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 한 곡 20분쯤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곡 더 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에 오고 오늘 이 목요 집회가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라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다 단체로 다 오는 것은 저희들이 단체로 다 움직이는 데는 큰 데만 움직입니다. 정말 제가 남해 장포교회가 정말 그
어촌 그 조그만한 교회가 100년을 버텨내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100주년인데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100년을 없어지듯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래 100주년이면 제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우리 다 가자. 그래갖고 남해 장보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날 70명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이곳에 오면서 저는 정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길들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보현 목사님과 사모님 여기 귀한 헌신된 우리 스태프들 이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보현 목사님은 지난주에 오신 우리 송정민 사모님하고 저하고 한국기독음악협회 우리 하나님 옆에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를 섬기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서 정말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그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오고 우리 이무현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이 여정들은 이 홍대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점을 치고 술을 먹고 온갖 쾌락을 향해 걸어가는 이 한복판에서 복음의 빛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응원하고 싶다. 우리가 있다. 힘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런 데 계속 들어와서 보는 이 골수로 지금 보니까 그 라이브로 또 글 올려주시는 이런 분들을 축복하면서 정두 고맙다. 우리 축복해주는 글을 내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분들을 축복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이후에 뭐 여러분이 앵콜 이런 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또 뭐 예배에 무슨 앵콜이 있습니까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찬양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축복하노라 이 노래는 제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다 빨리 하라 했더니 28살에 자매를 하나 모시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다가올 때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성준아, 그 아빠 제자들이 이번에 아빠 집에도 이제 결혼식 마지막이라서 결혼식 축가를 성악가 남성 성악가 6명이 해준다니까 그래 알고 있거라 그랬더니 아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그 축가는 성악가들이 해도 노래 곡목은 축가는 제가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넌 뭘 원하니 했더니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해주려고. 유튜브를 딱 들어보니까 노래가 좀 이상하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에 이런 노래는 안 돼. 제가 예수님 사람은 말이 중요해.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데 이제부터 웃음 아버지 그러지 말고 흥분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노래가 나쁜 노래는 아니에요.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가다가 중간에 잠시 올라가다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놓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면 꼭대기는 정상은 좁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좁은 길고 높은 길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손 안 놓치고 가기를 원한다. 왜 중간에서 놓쳤다 붙었다가 이렇게 해요. 부부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지. 그래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보다 좀 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겼는데 얼마나 찝찝한지 아들이 마지막에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결혼은 누가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 난리를 치시고 여러분 제가 이기고 났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축가 시간에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 오셨네요. 축복하노라 했다니까요. 성악가들이 축복하노라 1절을 불렀습니다. 피아노 트리오가 간주를 하는데 제 아들, 큰아들 가족하고 우리 며느라이의 남동생이 장교인데 같이 나와서 이제 자기 형제들이 꽃다발을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주가 끝난 다음에 후반부를 여기 시어머니석에 앉아 계시던 우리 정진이 권사께서 일어나 저와 제 아내가 후반부를 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마누라는 울지 뭐 이러면서 뭐 눈물 닦아주고 막 이러다가 아내와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우리의 온 가슴을 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연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데
우리 아들을 축복하고 우리 며느리를 축복하는데 이게 한 번만 할 수 있겠습니까? 3세 번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두 아이가 울면서 충분히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지는데 피아노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짠, 짠, 짠. 그리고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나 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걷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거친 바람이 불 때면 저 높은 곳을 생각해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오르막길에 후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한테 이기고 아들한테 이기고 한 100번을 들었습니다. 후렴은 조금 괜찮더라고요. 아들과 충분히 더 깊은, 아버지가 끝까지 배신되는 건 아니구나.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을 축복하노라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임의원 목사님, 귀한 이 번개탄 TV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만만치 않은 그 사역의 길을 들어가는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귀한 사역자님들, 특별히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린 우리 귀한 젊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진현 씨 축복합니다. 축복하노라로 오늘 일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돌려드립시다. 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우리 최교수님께서 오늘 예미부 입고 갑니까? 홍대 가는데 예미부 입고 갑니까? 청바지 입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예미부 입고 와라. 청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어떨 때는 청바지를 입고, 어떨 때는 정말 제대로 갖추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저는요, 아니 왜 송정미 사모님은 찬양사역자고, 최인여 목사님은 찬양사역자고, 나도 어릴 때부터 찬양하며 사역하는데 왜 나보고는 찬양사역자로 안 가노? 안 하노? 여러분 저는 우리의,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클래식이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기독음악협회 산하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찬양하고 이 땅의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주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만만치 않고 어려운 길을 걸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다시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역자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홍대가 변화하는 홍대야 번개탄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싶 박세현 사모님 찬양하고 싶으시죠? 1절은 우리가 합니다. 2절은 함께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 우리 목요 특별집회 6월 마지막 집회 오늘 예배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 목사님 나오시나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종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주 선생님도 감사하고. 아, 네. 돌아가시면 되고. 우리 반주 잠깐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건반만 잠깐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에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 번개탄 TV 공개홀에 팜플렛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놀이터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저희가 지금 2년 8개월째 목요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그겁니다. 여기가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 어릴 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어떤 친구, 어떤 선배를 만나서 노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곳에 와서 어떤 날은 뭐 관객이 한 명이 없을 때도 있고요, 한 명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뭐 시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함께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와서 마음껏 자신의 달란트로 노래하고 또 연극하고 또 본인의 설교와 많은 사역을 펼쳐갈 때 함께 놀던 누군가가 한 명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시간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이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귀한 현장 되게 해주시고, 방송을 보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다음 세대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세계열방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주님 주신 마음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많은 우리 사역자들과 이 공간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우리는 참 많이 나약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있었기에 그 걸음을 보고 따라가는 후배들이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걸음을 본 누군가가 하나님 함께 이 길을 갈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 우리 세대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장로님과 사모님 모든 느헤미야 워십팀과 함께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공개홀이 이 홍대 땅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영혼을 사랑하는 또 한 명의 일꾼이 나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도 또 날마다의 모든 밤도 저 홍대 거리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다음 세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이 시대에 다시 한 명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 만나는 귀한 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은 또 다음 주부터는 7월달, 8월달 여름 수련회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또 두 달 동안 계속 여름 사역 일정이 이어지니까 다음 세대 수련회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방송은 끝났습니다.